안녕하세요. 셀프아트 와이어 공예 강사 정민성입니다. 오늘은 벽걸이형 시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 와이어 약 9m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2 와이어 40m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공구로는요. 절단기, 평찍개, 니퍼,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두꺼운 양면 테이프하고요. 종이 테이프, 그다음에 시계 부속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8mm 축구볼 약 2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서 필요한 와이어의 그 재단 치수는요.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와이어 40cm 6개를 중간 표시를 우선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펜으로 20cm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란히 맞추셔서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는요. 3개씩 나란히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맞추셔서요.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고정만 시켜놓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두개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게 무테이프를 안 붙이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 와이어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11자 묶기를 할때 많이 견고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시고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와이어, 1.2 와이어 40cm 정도 자르셔서요. 자르시고, 여기 중심에 표시한 부분, 두 부분을 놓고요. 이렇게 십자 형태로 마주 잡으신 다음에요. 자, 중심을 잘 잡으신 다음에 11자 묶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하나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시고요. 그다음에 위쪽 선한 바퀴. 위로 한 바,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아래 위를 이렇게 땡기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움직이고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꾸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번 정도 고정을 시키셨으면 여기를 꼬아주세요. 손으로 꼬아주신 다음에 크게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주셨고요. 니퍼로 자르시고, 그다음에 평찍개로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졌을 때안 움직일 정도의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는 다 띄워주세요. 테이프를 다 띄셨으면 이 6개의 와이어를 12각으로 벌려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시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올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런 방한지에 이렇게 12자 30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선을 미리 그어봤거든요. 선을 그러니까 12개를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7.5cm 부분 해서 12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10cm 반지름 10cm 되게 12각을 하나 만들어서 미리 그려놨어요. 이 각을 밑에 놓으시고
벌려주시면 일정한 각도로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닥에 일단 이런 식으로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중 가운데에 있는 선은 맞추시고요. 와이어 살짝 벌려서 이 각도에 맞게끔 이렇게 다 벌려주시면 돼요. 이 중심은 약간 안 맞더라도 이 가장자리 선이 맞게끔 벌려주세요. 와이어를 살짝 벌리신 다음에 집게를 가장 안쪽 부분에 대고 벌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그냥 눈짐작으로 벌려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왕이면 각을 맞춰서 모양을 만드시는 게 훨씬 좋겠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다 맞춰서 벌려주세요. 자, 이렇게 벌려주셨으면요. 1.2 와이어를 쭉 외줄간기를 일단 세 바퀴 정도 해주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외줄간기로 감아주시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거든요. 많이 움직이는데요. 처음에 고정을 한 바퀴, 여기 두 바퀴를 감아서 고정을 일단 시켜주시고요. 이 부분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외줄간기를 한 바퀴를 우선 돌려줄게요. 지금 모양이 마구 움직이는데, 외줄간기를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주셔도 이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요. 한 바퀴 감는 걸 우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움직인다고 모양이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한 바퀴 우선 돌려주시고 나서 모양을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다시 바닥에 대시고 간격이랑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다시 잡아주시고 한번 모양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한 바퀴만 감으면 아까 막 움직였던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모양이 고정이 됐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외줄감기를 세 바퀴를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2줄감기를 할 거거든요. 2줄감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고정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외줄감기를 세 바퀴만 우선 돌려줄게요. 2줄감기는 이 기둥 하나하나에 감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일단은 필요하거든요. 요 감는 거는 내가 외줄감기를 한 바퀴쯤 더 감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한세 바퀴나 다섯 바퀴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잘 펴서 세 바퀴를 고정을 시켜서 감았어요.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감은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이 모양에 맞춰서요. 이렇게 간격이랑 이런 걸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모양이 예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세 바퀴를 감았어요. 세 바퀴를 감으신 다음에요. 두줄 감기는요. 자, 여기 이걸 한 칸, 두 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한 칸, 두 칸을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한 칸은 뒤로 돌려서요. 한칸 뒤로 돌려서 다시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자, 한 칸, 두 칸을 한 칸, 두칸 앞으로 가서 뒤로 갔죠? 뒤로 한칸 올라오고요. 자, 또 이제 좀잘 모양 예쁘게 잡고 싶으시면 이렇게 미리 손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펴주신 다음에 또한 칸, 두칸 앞으로 가시고요. 한 칸은 뒤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 계속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와이어가 이렇게 위로 걸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 두칸 건너갈 때 미리 이 중간 부분을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서 가면 이 부분이 살짝 꺾이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꺾이면서 이렇게 요 중간 부분 눌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한 칸, 두칸 앞으로 갈때 살짝 눌러서 꺾어주시고 뒤로 한 칸,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칸, 두칸할때 중간 살짝 눌러주시면서 꺾이게 되면 이 부분이 평평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걸치고 이렇게 그냥 돌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잡히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 10cm, 총 지름 20cm가 될 때까지 감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cm, 지름 20cm 정도를 감아주시면 되고요. 마무리는 여기 기둥에 두 바퀴 정도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와이어는 풀리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감아놓고 니퍼로 잘라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평치기로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는요, 이 중간에 외주감기한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외주감기한 부분 끊어지고요. 여기 끝부분도 잘라내시면, 다음에 이 집게로 꾹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밑판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윗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윗부분은 일단 3.5 와이어 75cm 하나랑요. 그 다음에 51cm 하나가 필요해요. 일단은 이 부분을 이 12각을 만들어 이렇게 12각 모양대로 꺾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꺾어주기 전에 일단은 이제 이 치수를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치수가 여기 재보시면 한 5.5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6cm 간격으로 모양을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요. 이 중간에, 여기 중간, 서로 중간 부분에 마주쳐서 고리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고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1.5cm가 필요하고, 6cm의 절반이니까 3cm. 그래서 3cm 플러스 1.5cm 하면 총 4.5cm가 되거든요. 그 4.5cm를 일단 표시를 해 주시고요. 4.5cm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cm 간격으로 표시를 해 주세요.
6cm 간격으로 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6cm를 표시하시면 이쪽 끝도 4.5cm가 남게 돼요. 이렇게 표시하시고 안쪽은 여기 보시면 3.5cm 정도 되는데요. 5mm 정도 더 주셔가지고 4cm 간격으로 표시를 해줄 텐데 여기 부분은 4cm의 절반 2cm 플러스 1.5 해서 3.5cm 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cm 간격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볼펜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표시를 일단 해 주세요. 자, 그럼 끝에 부분도 3.5cm가 남게 돼요. 자, 이렇게 남게 되면요. 이 표시한 부분을 요 각에 맞게끔 꺾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꺾어주시고요. 각이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꺾어주세요. 이게 12각이기 때문에 모양을 잘 맞추셔야지 나중에 모양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살짝 꺾어 보신 다음에요. 여기 도안에 대 보시고 큰지 작은지를 이렇게 각이 넓은지 좁은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모양을 잡아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크다. 그러면 이 부분 여기 꺾어준 부분 바짝 옆에 잡고요. 살짝 크다 하면 여기 부분 밀어 주시고요. 작다 하면 이쪽 부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 주세요. 이게 꺾어 주실 때이 부분을 자, 이렇게 꺾었는데 모양이 보니까 작았어요. 작았는데 넓혀 주고 싶다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넓히면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둥글게 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양이 안 나오니까요. 자, 여기 꺾어준 부분에를 집게로 다시 잘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꺾이게 돼요. 와이어는 꺾은 부분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꺾은 부분을 다시 펴주려면 이 꺾은 부분을 잘 잡고 꺾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큰 12각하고 작은 12각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두 개를 다 이런 식으로 12각으로 각을 꺾어줬어요. 제가 아까 여기 중간이 끝부분이 5.5cm인데 6cm로 재단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이 팔각 모양보다는 좀더 크겠죠? 둘다 약간씩 좀더 크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요. 이 부분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고리는 아까 우리 1.5cm 부분 더 해줬잖아요. 1.5cm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집게 중심쯤에 이쯤에서 잡으시고요. 이 부분을 꾹 눌러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어요. 고리가 이렇게 되면 이 고리, 이런 고리에 걸리려면 이쪽, 위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자,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걸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꺾어주시고요. 직각이 되게끔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서 다시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바짝 꺾어서요.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서 찝어주시고요. 이쪽도 이렇게 걸어서 찝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시면 돼요. 작은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는 수직이 되게끔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걸어주고, 걸어준 거를 다시 이렇게 집게로 찝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고리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온 모양을요, 이제 3.5 와이어 8cm 되는 와이어를 12개를 자르셔가지고요, 이거를 여기 고리를 다 걸어 주실 거예요. 자, 이거 고리 거는 방법은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이 윗부분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1.5cm 꺾지 않고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중심, 집게 이 중앙쯤에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바로 그냥 이 부분을 꺾지 않고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고리를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수평이 되게끔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각이 꺾인 부분 있죠? 각이 꺾인 부분에 이렇게 찝어서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약간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찝을 때도 약간 이 각을 줘서 찝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각을 찝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를 걸어봤어요. 하나 걸고요. 반대편도 꺾지 말고 이렇게 고리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요. 일단 대각되는 부분, 이 부분에 고리를 걸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올라온 모양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12개 이 부분마다 다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고리를 다 걸으면요,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고리를 걸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윗면을 만들었고요. 이제 뒤쪽 면을 만들어 줄 텐데요. 뒤쪽 면은요, 일단은 아까 75cm 잘라서 팔각을 만들었었잖아요. 똑같이 팔각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계 몸통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사각이기 때문에요. 사각의 모양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사각 모양은 총 길이 35cm를 하나 자르셔서요. 자, 일단은 이것도 똑같이 중간 부분에 고리를 걸어줄 거기 때문에요. 자, 8cm 중심, 그러니까 이각변 길이가 8cm인데요. 8cm를 나누면 4cm 플러스 1.5 해서 5.5cm 일단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8cm 간격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 끝쪽도 5.5cm가 남게 되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각을 직각으로 꺾어주세요. 직각을 내가 잘 꺾을지 모르겠다. 이제 대충 눈짐작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아까 12각 그렸던 것처럼 정사각을 그리셔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각을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요. 각이 좀큰 부분은 이렇게 좀더 꺾어주시고 하시면서 정사각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사각을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고리를 만드시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지금 잘안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고리를 이 부분을 너무 작게, 좁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바짝 집게 잡으시고요. 살짝 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걸어주세요. 각이 살짝 틀어졌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집게로 꾹 눌러서 마무리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정사각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사각을 이런 형태로 놔주세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 중간 이각 부분을 이 사각의 이 귀퉁이 부분들을 고리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고리를 연결을 해주는데 지금 길이를 정확히 자로 재시는 방법이 있고요. 중간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모양을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고리를 거실 때는요. 이 안쪽 라인, 여기 이 안쪽 끝라인, 이 안쪽 라인. 이 사각으로 보면 바깥 라인, 12각으로 보면 안쪽 라인에서 2cm 정도씩 남기고 자르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눈짐작으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치수를 재서 정확하게 자로 자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치수를 재볼게요. 안쪽이 지금 한 5.8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4cm 해주시면 돼요. 각각 2cm씩 해서 그러면 9.8cm 정도 되겠죠? 9.8cm 잘라서 9.8cm를 4개를 잘라주세요. 고리를 걸때이 부분이 항상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길이를 잘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할 수도 있고요. 해보시면서 조금 고리를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드시는 게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고리를 걸어주세요. 이 부분 1.5cm 정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고리 걸어주시고요. 이 부분도 꺾어서 고리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쪽 라인 먼저 걸어주시고,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네 부분을 고리로 다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연결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이 모양이 완성이 되겠거든요. 자, 이렇게 모양을 완성을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윗면하고 이 본체를 일단 연결을 하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이 감아준, 두 줄감기로 감아준 이거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렇게 모양을 간격을 일단 잘 맞춰주세요. 아까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 모양을 잡아준 이유가
이제 요 모양의 12각을 만든 거에 잘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자, 각자 이제 감아준 거에서 한 1cm 정도 뒤쪽 부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일단 모양을 어느 정도 잘 맞춰주신 다음에요. 걸리는 부분을 이렇게 볼펜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걸릴 부분은 일단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1cm 정도 남기시고 다 잘라주세요. 이 시계 크기도 본인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기도 나중에 다 따라서 만들어 보신 다음에 더 키워 보시기도 하시고 줄여 보시기도 하세요.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다 잘라 주신 다음에요. 이걸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 주세요. 살짝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다 고리를 구부려 주시면 돼요. 이게 미리 고리를 다 구부려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고리를 걸어 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옆부분에 이렇게 모양을 일단 구부려서요. 이렇게 꽉 집어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다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완성, 붙여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길이가 좀 나는 이 자르기가 어중간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자르셔서 구부리신 다음에 찝고 나서 자르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일단 다 해주신 다음에요. 이제 뒷판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각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약간 공간이 뜰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3.5mm 와이어 5cm 12개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와이어를 살짝 꺾고 고리 만드시고요. 이쪽도 살짝 꺾고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요. 일단은 뒷면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이쪽 면에도 이렇게 걸어 주세요. 걸면 이런 식으로 이쪽 뒷면에 시계 몸통이 달리기 때문에요. 그냥 놔둘 때는 부분에 놔두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툭 올라와서 시계를 걸었을 때 벽면에 이렇게 착안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로 뒷면과 앞면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한쪽 면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다시 하나 걸어주세요. 이쪽도 이쪽 우선 하나 먼저 다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연결하셔서 하나를 달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간이 이런 식으로 간격이 쭉 맞게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다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렇게 살짝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 연결 두 군데를 다 연결을 해서요.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제 여기 시계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여기 중간 부분에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니퍼로 잘라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이 중심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단기로 자르셔도 되는데요. 절단기 이 날이 두껍기 때문에 잘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약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니퍼로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세요. 원래 니퍼로는 작은 부분만 잘라주시는데요. 여기서는 날이, 절단기 날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힘들게 자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 하시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쪽 부분 자르시고요. 그다음에 반대편 마찬가지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면을 잘라냈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 겹쳐지는 부분을 또 조금씩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낼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이 부분이 좁기 때문에 자르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조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잘라내세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르다 보니까 이게 잘안 잘리는데요. 하실 때는 좀더 편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날이 고르지 않게 됐는데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다 잘라내신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약간 평평하게 앞뒤로 눌러주시면서 맞춰주시고요. 니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좀더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우선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 시계 부속은 쉽게 공예품 파시는 데 가시면 사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조일 수 있는 나사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양면 테이프, 약간 도톰한 양면 테이프를 준비를 하셔서요. 여기 사면에 이렇게 윗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긴 하지만 약간 덜렁거릴 수 있으니까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양쪽 면에 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겉면을 떼어내고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부분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게 붙여주시고 앞면 놓고요. 이렇게 약간 밀착이 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눌러주시면 시계와 이 시계 부속품 사이가 좀 밀착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까 시계에서 풀렀던 나사 있죠? 이 나사를 조여줄 거예요. 이 시계 이쪽 부분에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치께 사용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눌러주시면 약간 시계가 전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시침과 분침, 초침을 차례대로 끼우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옆면 장식을 하신 다음에 일단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장식은요. 여기 3.5 와이어를 잘라서 6개를 일단 3.5 와이어 30cm 6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30cm를 하나 잘라서요. 중간 표시를 해주세요. 15cm 부분 중간 표시 해주시고요. 하트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구부리시고요. 겹쳐주세요. 이 정도로 겹쳐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둥글게 해서 하트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 된 상태에서 골뱅이를 하트 쪽으로 감아주세요. 이렇게 반대 부분도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는요. 여기 부분, 요 12개의 칸이 있는데요. 요 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붙여서 장식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약간 움직이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조금씩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키시고요. 1.2 와이어 20cm 정도씩 잘라서요. 네 군데 정도 고정을 시켜주시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요. 네 군데 정도 고정시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여기 부분,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고정시킬 건데요. 약반 정도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당기면서 한쪽 하트 부분을 감아주시고요. 여기 부분 이렇게 감아주시고 잘라주세요. 나머지 부분 한 5바퀴 정도 잘라서 감아주신 다음에요. 잘라내고 이렇게 고정시키시고요. 나머지 여기 부분도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 정도
감아주시고 잘라내주시고요. 장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 살짝 이 안쪽에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요. 자, 여기 잘 이 아랫부분, 이 부분과 맞게끔 잘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모양을 조금 움직여 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여 주신 다음에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중간중간 틈새 잘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안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집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안쪽 부분에서 니퍼 사용해서요. 이렇게 안쪽으로 니퍼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고 집게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간격이 약간 떨어져 있어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당겨주듯이 하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네 군데만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고정시켜 주는 부분은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장식품도 마찬가지로 난 하트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 하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른 모양으로 하셔도 돼요. 아래쪽에서 잘라내고요. 이렇게 집게로 눌러주시는데요. 요 윗부분이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을 때는 집게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가지런히 해주신 다음에 고정을 시키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했는데요. 요 모양은 한 칸 건너서 한 칸씩 해가지고요. 총 6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종이 테이프 붙였던 부분은요. 이제 이렇게 떼어주셔도 요 부분이 잘 떨어지게 됩니다. 잘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한 칸 건너서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그럼 총 6개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크릴 구슬로 장식을 할 텐데요. 자, 약 10cm 정도 자르셔가지고요. 구슬을 6개 정도 끼워주세요. 8mm 아크릴 구슬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구슬 6개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 이 정도 크기의 모양이 여기
요 길이 정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요, 아랫부분 두 바퀴 정도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두 바퀴 정도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옆부분도 윗부분 마찬가지로 두 바퀴 정도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크릴 구슬은 총 5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 10cm 정도 자르셔서 구슬 6개 끼우시고요. 6개 끼우시고 아랫부분 두 바퀴 정도 감아서 고정을 시키시고요. 윗부분도 두 바퀴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요, 다 채워드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5줄 정도 채워주시면 이 한 칸이 채워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트 하나, 구슬 한 칸, 하트 한 칸, 구슬 한 칸, 이렇게 해서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하트랑 구슬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침하고 문침 이렇게 다 꽂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 위에 일단 제일 먼저 시침을 하나 꽂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잘 안 꽂아. 바닥에 놓으시고 시침 우선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침, 그 다음에 초침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가볍게 꽂아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위에 이렇게 그 거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거리 부분 마찬가지로 30cm 3.5 와이어 30cm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표시를 해주세요. 중간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둥글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요. 이쪽 와이어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파리 모양으로 해서 이쪽 만들어주시고요. 이쪽 이렇게 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파리 3개짜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의 길이를 재셔가지고요, 길이를 똑같이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똑같게 잘라 주신 다음에요, 이 부분에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1.5 꺾고 고리를 이렇게 걸어 두시고 이쪽도 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중간 부분에 이런 식으로 걸어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희 처음에 그 두 줄갖기 할 때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됐던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자리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고리를 걸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면서 고리 걸어 주시면, 자, 이렇게 고리 걸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초침, 분침 이렇게 자리 잡아 주시고요. 뒤편에 이제 건전지를 끼워 주시면 시계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 12각을 만드는데, 12각 만드는 부분이 이렇게 고리를 걸다 보면 이 각들이 약간씩 어긋날 수 있는데요. 요 부분 잘 맞춰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이두줄 감기 판을 만들 때요, 그때 12각 잘 맞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쁘게 만들어 보셨나요? 자, 이 시계를 저는 이렇게 각을 줘서 만들어 봤는데요. 각뿐만 아니라 둥근 원 형태를 만든다든지, 육각형대로 만든다든지, 이 형태는 본인이 나중에 응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구슬하고 하트 모양으로 장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숫자를 달아주면 조금 더 시계를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숫자 부분은 뭐 와이어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뭐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